해봅시다. 자, 첫 판부터 올적은 다같이 쟤는 운영으로 갑시다. 자, 11저그 으로 내놓고요. 자, 토스는 3게이트. 이 정찰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빠른 리버 같은 걸 또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. 드라군이나. 그래서 이 초반에 일단 필드를 잘 파악을 해줘야 돼요. 안 끝날 것 같은데요? 아, 링까지 가면 괜찮지. 마, 놀다 가라, 마. 까지 뛰네요. 자, 그럼 저 11시가 저는 끝났다 치고 온리 저글링 한번 갈게요. 온리 저글링. 아, 근데 오늘 오전에 방송을 했었는데 첫 게임 온리 저글링 하다가 안드로메다 한번 갔었거든요. 이거 저그가 죽으면 괜찮을 것 같아. 막았네? 막았잖아. 어떻게 된 거야? 일단 버려. 그리 방어하세요. 야이. 뭐야 이게 첫판부터. 그럼 일단 방어만. 아, 근데 일꾼도 많이 안 죽은 것 같았는데 저 11시어가. 자, 입구에 오버로드 띄웁시다.
그러다 형이 먼저 끝나요. 방어 안 하다가. 너 일단 막고 있어봐. 내가 저 10일 탈 테니까. 포기하지마,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삐리 와. 자, 적을 일단 무조건 끝내야 되거든요. 이거 자, 적을 무조건 끝내야 돼. 지금부터 마무리해! 좋아! 없어. 슈퍼 저글링이야. 형 시끄러. 시끄러운 것 같아.
들어가기 돼. 스킬. 들어가긴 해. 혼자 말 안 하는 패치야? 야, 시끄러, 시끄러, 시끄러. 유튜브 놀러와. 깍두기로. 해줘. 꼭 해줘. 자, 이럴 때 영업도 한번 하는 것이죠. 오케이, 2업이죠. 들어와, 들어와, 다 들어와. 자, 한시가 이제 금방 제거가 됐죠. 자, 그러고 엘리, 바로 엘리. 악한, 악한 가지고 안 되지요. 자, 일단 저글링 무한리필로 깔끔하이 소수고.